녹화하겠습니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사이렌 1이죠 자,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옷 바지 입고 방송하고 있어요. 사원곡 갑시다. 이번에도 문제 생기면 포기하는 건가요? 미련 없이 포기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6시까지 방송하는 거냐고요? 아, 저도 형한테 생일 축하 좀 해줍시다. 아, 참. 온다. 생일 축하 좀 해줄게요. 안 되나요? 온다고? 뭐가? 온다고? 무슨 말이야? 그래, 가버렸. 분해 좀비의 격퇴래요. 또? 분해 좀비 격퇴야? 기다려. 역시 무리야. 도망칠 수 없어. 녀석들을 조종하는 녀석을 찾아내서 싸우자. 움직이고 있는 녀석이라니. 움직이고 있는 녀석이라니. 야. 어디 있을까? 네, 녀석들을 조종하는 녀석을 찾아야겠죠? 네, 저격수하고 싸웠던 곳이죠. 저도 알고 있어요. 자, 내려와 봅시다. 사당 열어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되나? 자, 일단 네, 고모스 이미 챙겼습니다.
잭펀치예요? 방금 전에 잭? 분해 좀비가 어디 있을까요? 아, 뿔이 빨간 애는 좀 다르다고요? 와, 두 방 맞으면 죽는다고? 바닥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 방 맞으면 죽는데? 와, 뭐 이렇게 세? 탈이 다 건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닥에 뭐 있다고요? 뭐가 있어? 라이터가 떨어져 있다고? 나 못 찾겠는데? 라이터를 손에 넣었다. 불을 피워서 좀비의 시선을 유인한다. 저기, 네, 드럼통에다가 불 지펴야 되나 보네요. 드럼통에다가. 라이터를 불을 피우는데, 그러면은 얘가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얘를, 사당 뒤에다 숨겨주도록 합시다. 사당 뒤에다 숨겨줄게요. 야, 너 여기 들어가봐. 자, 이렇게 밀어 넣어줍시다. 들어가, 들어가. 폐기물을 태운다. 습기가 강해서 화재가 일어날 것 같지 않대요. 네, 석등에 있는 불 다 밝혔어요. 다 밝혔습니다. 아, 진짜. 아, 양쪽에서 진짜 앞치기 뒤치기 다 하네. 그냥 앞치기 뒤치기 다 해버리네. 그냥 부지깽이 말고 좀 더 센 웨폰 없어요? 동현이 다른 웨폰도 잘 다룰 것 같은데. 네, 다른 웨폰이 없어. 네, 한 마리씩 외치면, 한 마리씩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웨펀 마스터 동현이가 이제, 웨펀을 잘 다룰 줄은 아는데, 웨펀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바주카포 같은 거 없어? 아니면 저격총이라도 줘, 제발. 어? 미야마 나오코의 이력서가 떨어져 있대요. 동윤무쌍 하려면 더 가야 된다고요? 뭐야? 뭐야? 설마 저 경찰? 저 경찰 뭐? 저 경찰이 뭐? 저 경찰이 두뇌 보스야? 설마 저 경찰이 두뇌 좀비예요? 제발. 그게 진짜 일리 없는데.
아, 동현이가 차로 밀어버렸던 경찰. 그 경찰이었어? 두뇌보스 어딨을까? 저 개좀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고요? 개좀비가 뭐예요? 개좀비? 방금 잡은 거야? 어디서 봤더라? 저 날아다니는 애들이 쏘는 총은, 날파리들이 쏘는 총은 생각보다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 위에 있는 그 몹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잘 안 맞기는 하는데, 안 맞는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잘 안 맞긴 하거든요? 근데 맞긴 맞아요. 네. 잘 안 맞기는 하는데, 맞긴 맞아요. 똥파리 총 바꾼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 불을 피워가지고 시선을 끌어야 된대요. 어떻게 끌어야 된대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고요? 모르겠네. 저 어디서 봤더라? 그냥 평소에 보던 거미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서 봤지? 그 여자요? 그 여자가 누구야? 리포터 여자예요? 아, 물에 들어가서 죽으네? 개야? 물에 들어가서 죽은 애가 쟤예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돼요. 그냥 롬 문제였어요, 롬 문제. 그냥 롬 문제였어요. 아, 두뇌보스는 어딨을까? 그니까요, 장애물 뭐 때문에 이동시킨 거지? 불을 피우라고 그러는데.
불은 어디서 피워야 될까요? 불은 어디서 피우는 게 좋을까? 어디서 피워야지 잘 피웠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봅시다. 마른 풀 같은 걸 얻어야 되나? 마른 풀? 나왔다. 어? 설마 저 경찰. 저 날라다니는 애 어떻게 잡아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가. 아무 새벽에 보니까 송중기 그 자체네. 어, 소리 봐봐. 그래서 두뇌 좀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형은 누구지? 공중전화 있는 곳으로 가자고요? 공중전화? 공중전화 있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네, 바닥에 전류 흘려가지고 못 가고요. 이쪽에서 가야겠다. 아니, 뭐야. 쟤도 리치가 생각보다 긴데? 그러니까요, 계속 헛방질만 해다 죽었네. 저 장애물 옮기는 거나 안 옮겨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옮기나 마나. 공중전화 박스인데 한번 가볼게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오, 여기다 불 붙일 수 있네.
네, 차에서 가솔린이 나오는 것 같다가 라이터 던져가지고. 어? 맞췄는데 경직이 안 되네? 쟤? 맞췄는데 경직이 안 됐어. 어, 여기서부터다. 다행이다. 경직이 아예 안 되는데요? 세게 때려도 경직이 안 돼요. 얘가 진짜 두뇌 좀비인가? 얘가 두뇌 좀비인가 봐요. 아, 두뇌 좀비가 얘인가 보다. 일로와. 아, 도망가는 거 봐. 와, 드리프 빠르네. 어, 너무 빠른데? 저 어떻게 잡으라고? 아, 야, 술래잡기 놀이 아냐? 분기 너무 빠른데요? 몰래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야, 그만 도망가! 그러네요. 못 지나가게 장애물로 막아놨어야 되나봐요. 오케이! 나 잡았다. 너 잡았어. 마을과 우리들은 통째로 이 세계에 갇혀버린 거야. 여기는 현세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닌 어디로든지 이어진 이 기세로 잠시. 오늘 엔딩 보자. 오늘 엔딩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야? 어떡해, 도망칠 곳 따윈 없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이 마을이 싫다고 했잖아. 이상한 녀석이라고도 생각했었지만 이런 곳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 함께 힘내자고. 그리고 이 마을로부터 도망치자. 그 이상한 오빠로부터 말이야. 너가 아니라 큐야 고마워. 어제 담례라고나 할까? 에? 허! 안돼! 에? 대차!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동해의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죽었네. 동현이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 죽었어요. 헐. 와, 그래도 많이 깨긴 했다. 여기까지 온 게 진짜 신기하긴 하다. 자, 이번에 어떤 스테이지를 깨야 될까요? 요건가? 자노쿠비 계곡. 네, 종료 조건이 생겼어요. 두뇌 좀비 경찰총을 입수하면 된대요. 설마 그 뭐냐? 역시 잠깐. 이시다 테치오에게 함정을 사용한다? 이시다 테치오가 누구야? 38구경 경찰총 얻으려면 아까 그 파리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파리 어떻게 잡아? 네, 그러니까요. 경찰 이름이 이시다 테치오인 건 대충 짐작이 가거든요. 문제는 이제 날아다니는 적을 어떻게 때려잡아가지고 그 뭐냐 밑으로 내려오게 하느냐죠. 자, 일단 장애물 설치해놓고 깜짝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놀래켜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쿠키샵 웃음소리가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들려드렸어요. 저 근데 총을 어떻게 얻지? 아, 얘는 핵펀치인가 보다. 저 뭐냐, 이쪽에서 나오는 애는, 네, 무조건 한 방에 죽여버리는 그 좀비인 것 같아요. 저번에 나왔던 좀비. 저 안쪽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나봐요. 네. 저 안쪽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8구경 경찰총 이걸 어떻게 얻어야 될까? 저걸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모르겠네. 뭔가 내가 종료 조건을 달성을 안 하고 와서 그런가? 라이터 손에 넣고 네, 겨울에도 방울부스 더워요. 방울부스 덥습니다. 정유 넣어야 하는 스토브 있던 방, 네. 거기 아까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거 처음에 여기 했을 때 조사했던 것 같은데. 아, 거기서 아이템이 있다고요? 어? 봤던 것 같은데, 있었나? 일단 불 질러놓고 갈게요. 불 질러놓고 난 불을 질러 불 질러고 가자.
여러분들은 저런 위험한 장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런 위험한 장난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오줌 쌉니다. 밤에. 어, 이 친구는 아직 넘어져 있고. 네, 밤에 오줌 쌀 수도 있어가지고 위험한 거예요. 아, 뭐야, 뒤에. 앞뒤로 그냥 싸먹었네. 아 언니 이거 언제 엔딩 봐요? 이거요? 글쎄요. 언제 엔딩 볼까요 이거? 저 플스4 벌써 받았어요. 벌써 받았습니다. 어제 플스4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아, 못 보셨나 보네. 이번에 정산 받으면은 그 뭐냐, 정산 받으면은 그 뭐였지? VR 기기랑 VR 그 플스4 VR 할 수 있는 그 뭐냐 그거랑. 그리고 컴퓨터에다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에다 화면 띄울 수 있는 캡처보드 사려고요. 네. 스위치요? 친구 집에 3DS 두 개나 있어가지고, 네. 굳이, 그냥 3DS 빌려서 하면 되지. 네. 집에도 DS 두 개나 있고. 집에도 DS 두 개나 있고, 네. 닌텐도 3DS도 친구 집에 두 개 있어가지고, 가까운 친구 집에 두 개나 있어가지고. 아, 바닥 틈 사이에 뭐가 있다고 뜨는데 못 봤다고요? 아, 플스4 그거 뭐냐, 보내주신 분이 그 게임도 보내줬어요. 게임도 다섯 개인가? 페르소나하고 어 뭐였지? 슬리핑 독스하고 또 뭐, 네, 여러 개 있었는데 열쇠를 얻었습니다. 열쇠, 무슨 열쇠지? 배전함의 열쇠. 정선소 배전함 뚜껑을 여는 열쇠래요. 이게 어딘지 알 것 같아. 네, VR, 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12월달 되면은 정산 받으려고, 12월달 되면은. 12월 1일 되면은 정산 신청해놓으려고.
닌텐도 스위치는 얼마나 해요? 닌텐도 스위치? 예, 네, 진짜 살려고요. 아니 뭐 가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죠. VR게임 VR게임 예전에 쭈니님이 가져와가지고 VR게임 때 예전에 VR로 갔다가 그 뭐냐 이것저것 해봤었잖아요. VR게임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유사 VR이고 극투 살 거야 말 거야. 극투 반응 좋으면은 반응 좋은 거 같으면 사고. 설마. 아 근데 그거 내 네, 조생진과 같이 여가지고 제가 또 우리나라를 사랑해가지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데 한국인 혐오하는 한 게임을 그걸 사야 되나. 네. 네 VR로 서버레스 한번 돌려보고 싶어가지고 아이돌 마스터라. 아 그래요? 예구해야 돼요. 예구 예약 구매는 언제부터 신청이에요? 예약 구매 언제부터 신청입니까? 못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 아 이미 예약 들어갔지. 아 진짜요? 여러분들은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물장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보니까 재밌어 보이긴 해요.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아 예약 끝났을 것 같다고요? 그래요? 진짜 네 꼬리미님 안녕하세요. 파파파파. 조생진 발언은 님도 하잖아요. 네, 후광 장난 아니죠. 후광 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배전반 찾았어. 피오는 뭐예요 피오? 페르소나 5. 아 네 페르소나 5. 아 그게 피오가 페르소나 5구나. 그러면은 저 친구를 전류 있는 데까지 유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유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유인을 해야 될까 그게 문제군. 섬란카고라 도와 이런 거 해라. 에?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 없어요? 미연 씨. 플스4로 나온 미연 씨 같은 거 없습니까? 아, 빈병 요거 갖다 유인할 수 있나? 설마? 유인 가능함? 오 병을 깬다. 뭐야 병을 깨서 뭐 어쩌라는 거야? 병을 깼는데? 이분 어제부터 켜낭 하시는 건가요? 켜낭은 아니고요. 현황은 아니고요. 일단 달리고는 있어요. 네. 달리고는 있는데 너무 어렵고 너무 토 나와가지고 힘듭니다. 너무 편해졌어. 나 이 게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잡히는데? 전력 올려볼까 그냥? 오케이! 잡았다! 잘해보네, 다시. 대충 그냥, 근데, 네, 딱 올리면은, 이제, 어, 걸려드는 거죠, 뭐. 파리 주제 어디 인간님한테 덤빌려고 그래? 아, 얘도 이제 그 쓸데없는 부직갱이 버리고 드디어 권총을 얻네, 진짜. 와, 힘들었다. 38구경 경찰총을 손에 넣었습니다. 어휴, 다행이다. 종료 조건이 달성.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왜 도망치는 거지? 멋진 분이 기다리고 계시던데. 이 여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누가 있어? 나 근데 아직도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나 아직도 스토리가 잘 이해가 안 돼. 어, 뭐야, 왜, 왜 첫째 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눈을 감아요. 의식을 천천히. 왜 첫째 날로 돌아갔지? 나를 찾아봐요. 다시 들어와. 아. 열쇠를 안 얻고 클리어를 했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도대체? 이거 깰 수 있나, 지금? 뭐야, 저 녀석들. 뭐야? 이런 합방 중. 어, 이거 아닌데? 경찰관으로부터 도망. 이거 아니야. 저 노래 따라 불러달라고요? 치키치키 차카차카차 코초코초 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저거 네, 나라라 슈퍼보드 애니송을 갖다가 느리게 네 부르는 거예요. 모르셨죠?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다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면 와무에게 들키지. 들어가자. 아, 아이돌 마스터 팬 직관 중이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제가 볼 때는 태블릿 PC에다가 네 그 여캠 BJ 네 정모 왔는데 여캠 BJ가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방에서 방송할 테니까 너희들은 모여가지고 보고 있어라. 상처가 그래가지고 네 둘러 싸여가지고 거인해 하면서 네 보고 있는 거죠. 금방 나아질 거예요. 네, 힌트 뭐라고 나오는지 잘 보도록 합시다. 담배 가게를 찾는다. 눈을 감아.
의식을 천천히 넓혀가면서 나를 찾아. 담배가게. 담배가게 어디야? 여기야? 잠깐만. 나오자마자 여기. 담배가게 맞잖아 여기. 어르신들 떡 주지 마세요. 아! 아. 한숨 자고 가야 된다고요? 저렇게 되면은? 그런데 제가 게임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일본이랑 미국은 정말 가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일본이랑 미국은 가면 안 돼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래 왕우는 아람이나 가라. 네 금붕어 쿠키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아람이나 가라고요? 이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데가. 저는 네 부산까지도 안 가봤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부터 탐방을 해야 돼. 그런데 괜히 뭔데 막 이제 어? 뭔데 막 뭐 이탈리아 막 이런데 막 유럽 막 이런데 막 가지 마시고 우리나라 돌면서 싸게 싸게 가요. 싸게 싸게 가서 주머니에 손 넣고 가게 들어가지고 아라쿠발! 아라쿠발! 외치면은 네 큰일 나겠죠 당연히. 요즘에 알라쿠발이라고 얘기를 많이 안 했네. 요즘에 로켓포를 쓸 일이 없어가지고 로켓포 같은 거 쏘면은 제가 네, 당연히 외쳐주는데 응 제주도가 일본 여행. 아 일본은 방사능이 있잖아요. 대신에 방사능 때문에 싼 거지. 아, 뭘 모르시네. 아. 방사능 쌀 싸잖아요. 쌀 수밖에 없지. 다 방사능으로 준비된 것만 주는데. 자, 이제 어디로 갈까? 여긴가? 이곳인가? 아니야. 스타큐야를 클리어 합시다. 그래서 공짜 일본 여행 갈 수 있으면 안 갈 거야? 아무 우리나라 방사능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방사능은요 어디 전 세계 다 있는데 일본에 있는 방사능은 내부 피폭 가능성이 있는 방사능이죠. 외부 피폭 당할 수 있는 방사능은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먹거리 엑스파일을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사능 수치가 일본보다 더 높아요. 알고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은 외부 피폭이라는 거. 그리고 네 내부 피폭이랑 외부 피폭은 완전히 다르죠. 도쿄나 경주나 차이 없다고요? 아 그거 차이 없는 거 상관없죠. 내부 피폭이 문제라는 얘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먹어서 응원하자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작살났죠? 다 병들거나 네 사라졌어요. 먹어서 응원하자고 했던 사람들. 아 인벤에 권총 있다고요? 아니요 저 부직갱이만 있으면 됩니다. 아 저격수를 바로 잡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요모다 하루미의 침입로를 만들라고? 자, 하루미의 침입로를, 아, 뚜껑 열어주는 거구나. 안 퍼졌을 것 같죠? 이미 증거가 나왔던데, 보니까. 일본에서 생산하는 쌀이나 이런 거 이제 원산지 표기를 쌀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재배한 데에서 재배한 게 원산지가 표기된 게 아니고 공장,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나 해서 원산지가 표기된 이상한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후쿠시마 쪽에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도쿄에 있는 공장에서 네 가공을 하잖아요. 도쿄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답니다. 정말 팔아먹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농수산물에 물어볼까? 물어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일본산은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아, 저격수 앞에 지키고 있지? 뭐야, 겨우 다섯 발밖에 없어? 또 다섯 발이야? 근데 굳이 안 써도 되잖아. 침입로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침입로를 뚱으로 못 내려와. 암호피셜 일본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반입한다. 속이는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후쿠시마산을 먹는지 아니면은 네, 도쿄산을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게 바꿔버린 겁니다. 저 그래가지고 별로 믿고 먹고 싶지 않아요. 아무 오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예고편 봤냐고요? 저 어벤져스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벤져스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벤져스 옛날에 패미컴 게임기 있었을 때 그 캡틴 아메리카 그것만 좀 해보고, 네, 어벤져스는 저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 이름도 몰라,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름도 몰라가지고 그냥 방패맨이랑 네 방패맨이랑 활쏘연의 네 궁수, 네 걔네들 보라색 궁수하고 아무가 어벤져스에서 로키를 제일 좋아해. 네? 어벤져스를 안 봐가지고. 자물쇠 해제해주고 올라가줍시다. 들어가. 오! 와, 총 쏘는 거 봐. 엄청 빨리 쏴. 완전 서든인데, 한 소위 정도의 실력인데? 서든 소위 정도의 실력이에요. 엄청 빨리 쏴. 괜찮아. 너냐? 니가 쏜 거야? 누가 쏜 거지?
이 녀석이죠, 이 녀석. 빨리 대형 사격해야지. 아니요, 뒤치게 해가지고 뒤치게서 잡아줄게. 예. 평소의 애가 아닌 것 같, 아, 얘, 얘구나. 얘다, 얘다. 된 것 같은데? 러바! 잡았어, 잡았어. 아, 살짝 쫄렸다. 살짝 쫄렸는데 처리했어요. 역시 웨폰 마스터 아무. 아, 아주머니 또 떡 주시러 오셨네. 아, 가세요. 떡 필요 없어요. 안 먹어요. 저는 피자가 더 좋단 말이에요. 떡보다. 못난 것. 시골에 왔으면 떡을 먹어야지. 무슨 피자나 햄버거나 이거. 요즘 것들은. 떡 주려고 했는데, 네, 제가 떡을 안 받았죠. 어! 결론은 침입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침입로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올 때 왜 이러나? 좀비가 공격 모션이 더 멋있다고요? 여러분들 군더더기 없는 모션 보세요? 진정한 고수들은 근데 발도술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군더더기 없는 모션이 기본으로 돼 있, 밑바탕이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네, 모션이 거의 없는 아주 재빠른 겁먹부리지 않고 이거 와봐. 저걸 엄청나게 빠르게 제압을 할 수 있어요. 아닌가요? 아닌 말고요. 담배 자판기다.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 철제 간판.